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과 율법의 충돌,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복음 플러스 율법을 붙들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죠. 복음과 율법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도 좋고 율법도 좋은데 복음이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는 복음도 좋고 율법도 좋은데 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좀 더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이고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이고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이 오직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한다,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플러스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것저것을 더하게 되면 복음 진리가 희석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효화되고 절대적인 복음이 상대적인 복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거나 또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들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힌두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다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여러 가지 잡신들 위에다가 예수님 한 분을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생명력을 잃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바로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수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복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죠. 성경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복음과 성경 위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일곱 가지 성례를 해야지 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보석을 해야 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빌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다 보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본질, 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뉴욕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에서 논쟁도 하고 변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의심에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손을 뻗쳐서 따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한번 심겨지고 불신이 한번 심겨지게 되면 이것을 뽑아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도 이 복음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서 결국은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그곳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가면서 각 교회마다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신자들의, 예수 믿는 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 본래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역할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3페이지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가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인 것이죠.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지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이 모든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 초등교사를 우리 예전에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교사, 어린이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하는데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가 수학도 좀 부족하고 영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집에 두었어요. 이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배워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정교사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더 필요 없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이 가정교사가 계속 집에 남아가지고 이 아이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가정교사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음을 깨닫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더 이상 붙들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가정교사의 역할이 끝났으면 이제는 집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또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6절에 보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얻는데 여기에 율법을 첨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모인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건이 있었죠.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멍에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왜 율법의 멍에를,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는 이 멍에를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을 이방인들의 목에,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억지이고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 받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쳐서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정과 죄를 짓고 싶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꺾어서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음 또 은혜로 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나 이것도 안 하면 너는 안 돼. 이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떨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이렇게 답이 다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상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나를 보면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손과 발에서 행하는 것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따라서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마음에 불의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입에서 속된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음의 정욕을 품을 때도 있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지난주에 공부했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행위의 기초를 두고 자꾸만 내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의하다고 생각하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산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역시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니까 모든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어떠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능력을 통해서 율법 없이 이방인들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죠.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격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회심했고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먼저 시몬에게, 곧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변론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베드로의 말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 17절에서 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율법 있이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없이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없이 구원받았죠.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네,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무엇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메워주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매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선언한 다음에 또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왜 이것은 멀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에 금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하면 또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이라는 그 멍에를 또다시 메우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교적인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제물들 먹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보면은 꼭 거기에 공적인 창녀가 있어서 그들이 제사 지낼 때에 꼭 이 음행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도 짐승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교적인 제의의식들에게 이것과 함께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이 복음의 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 우상을 섬기던 제사의 의식, 음행의 의식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삼가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사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는 도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최소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또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결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된 사항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보내기로 합니다. 23절에서 29절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우리 뭐 뉴욕주, 뉴저지주 이런 것처럼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 여러 곳에 가서 이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확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27절을 보면 먼저 너희 가운데 내려가서 할례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즉 할례가 교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칭함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주장함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입지가 흔들렸던 것이죠. 아 정말 이 두 사도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입지가 흔들렸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줌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고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회 결정을 말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성령님을 앞세웠습니다. 즉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이 결정이 사람의 결정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할 때에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교회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곧 성령의 결정인 것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문을 유다와 실라의 편에 이 편지를 쥐어주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에 그 위로한 말을 그들이 기쁘게 받습니다. 기쁘게 받았다는 그 말을 보면 그동안 그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증해 주자 이제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할례 문제, 율법 문제가 매듭지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평안하게 지게 되니까 이제 3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결정은 복음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방인 신자로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 몇 가지만 지켜라. 이것이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확고하게 새기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놓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를 통해서 율법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지에서 생긴 문제를 본교회에서 함께 해결해주고 적극적으로 또한 지원해줬다는 것이죠. 이로써 본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송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다시 사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을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